2시간만 촬영하고 2시간은 아마 저기 안에 사무실 여자분 계시죠? 네. 그분이랑 수업하실 거예요. 유튜브 같은 걸 많이 봤어요? 한 두 번? 자랑했네. 왜? 본 거예요? 아, 영상 수업 보면 다 본 거지. 아, 진짜요? 네, 그럼요. 좀 간격을 좁아가지고. 머릿속에서 사람은 각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수업 시작할게요. 네. 자, 차를 타면 우선 시동을 걸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네. 예. 요즘 차들은 다 스마트 키로 해서 버튼을 누르는데 얘는 이제 깡통차라 옛날 구형으로 키로 되어 있어요. ACC는 예, 액세서리의 전원 공급, 액세서리 약자입니다. 원, 원은 자동차 엔진의 전원 공급. 그 다음에 스타트 보이죠? 이게 네. 엔진 시동 모터를 돌려서 요 왼쪽에 보면 바늘 보이죠? 네. RPM이라고 해가지고 분당 엔진 회전수예요. 그래서 키를 하나, 둘, 돌리면 이게 바늘에 올라가면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엔진 모터가 돌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가끔 시동을 걸 때 안 걸릴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핸들 락이 걸릴 때 그래요. 시험 볼 때 핸들을 시동 꺼놓고 막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지 마세요. 아셨죠? 핸들 잠겨버리기 때문에 시동이 안 걸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의자를 내 체형에 잘 맞추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밑에 보면 레버가 하나 있어요. 레버를 하고 핸들을 이렇게 잡고 그냥 이렇게 하면 당기려면 힘들어요. 네, 핸들을 잡고 이렇게 앞뒤로 당겨주시고 이렇게 잡고 이게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이게 브레이크 페달이에요. 제동 장치를 해서 차를 빠르게 속도를 줄이거나 그 다음에 멈출 때 쓰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페달이 가속 페달, 엑셀이라고 합니다. 엑셀레이터. 가속 페달은 차를 속력을 올려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발을 이렇게 절반 정도 밟은 상태에서 발이 한 45도 정도 되게 이렇게 너무 올라가면 꺾이면 발이 아프니까 너무 내려가면 이게 제대로 못 밟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한 45도 정도. 그리고 레버를 잡고 앞뒤로 당겨주면서 핸들 하단 커버랑 내 무릎이랑 주먹 하나가 좀 여유있게 들어갈 정도로 알았죠? 네,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면 레버 보이죠? 그걸 당기면 등받이에요. 네, 등받이 조절하는데 등받이는 어느 정도 올리냐면 내가 핸들을 12시를 이렇게 잡았을 때 내 팔이 약간 꺾이거나 아니면 팔목을 여기 핸들에 댔을 때 딱 쫙 펴지게 이 정도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안전벨트를 매야 되겠죠. 본인 안 매셔도 돼요. 그리고 안전벨트 가끔 풀려서 실격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딸깍 소리 나게 제대로 꼽아주시고 핸들은 왼쪽에 9시 그 다음 오른쪽은 3시 왼손의 집은 9시 철수와 순이가 있습니다. 철수의 집은 9시 순이의 집은 3시입니다. 네. 예, 이렇게 3시 손가락 넣지 마시고 바깥으로 빼시고 이렇게 가볍게 잡아주시면 돼요. 왜 손을 넣지 말아 하면 손을 넣게 되면 꽉 잡게 돼 있어 사람이. 그러다 보면 이게 핸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계속 힘이 움직여요. 자꾸 흔들흔들 긴장하니까 가볍게 이렇게 우리 라켓 잡듯이 가볍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추우면 얘기하세요. 에어컨 지금 틀어놨는데요. 네. 자, 여기 이제 삼각대 모양 보이죠? 네. 이게 비상 깜빡입니다. 이렇게 불이 깜빡깜빡 두 개 들어오죠? 오. 이제 땡큐 해저드 고맙다는 뜻도 있고 우리 장례 기능에서는 돌발 사람이 갑자기 태어났을 때 급정지하고 나서 뒤차가 나를 추돌할까봐 키는 비상 깜빡입니다. 이것도 아주 돌발이라는 게 있어요. 자, 장례 기능 시험을 채점기로 진행을 할 거고요. 90%가 전자채점입니다. 90%가 전자채점인데 총 점수가 100점 만점에 80점이 합격이에요. 그 다음 시간, 이게 총시간인데 여기 보이죠? 기기조작, 출발, 경사, 교차, 직각주차 1번, 가속, 속도를 올렸다 줄이는 구간, 돌발은 5군데의 정해진 위치에서 1번 랜덤으로 터집니다. 거기서 종료까지 해서 총 9분 56초. 그리고 이 기계가 작동이 되면 시험 볼 때는 이 통제실에서 작동을 시켜요. 근데 우리는 연습할 때 우리가 임의적으로 작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한번 작동시켜 볼게요. 잠시 후 시험을 시작. 멘트 나오죠. 이거 보시면 경고등이 있고요. 초록불은 문제없는데 빨간불. 돌발했을 때 빨간불이 들어오기도 해요. 빨간불. 그 다음에 스피커. 그 다음에 모니터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 색깔들이 보이죠. 보면 파란색. 파란색은 남아있는 과제. 그 다음에 요거 보이죠? 빨간 거? 이거 네. 지금 하고 있는 과제.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순서대로. 한번 보시면 여기 초록색 돼 있죠. 네. 초록색 끝난 과제. 시험 볼 때는 내가 브라켓 뜯다고 누르면 안 됩니다. 예. 네. 어차피 실격이에요. 나 합격시킬래 이러면서 누르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시간 가는 거 보이죠, 그죠? 예. 운전 잘할 것 같은데, 뭐. 예. 그 다음에 여기 말발굽 보이죠? 네. 말발굽은 뭐냐면, 운전석 오른쪽이나 뒷좌석에 뭐 센서, 나중에 수업 끝나고 가보면, 밑에 보면 막대가 두 개가 내려와 있어요. 그게 바닥을 지날 때마다 이 바닥에 우리가 자석을 심어놨어요. 가끔 가다 보면 도로가 딱 갈라진 도로들이 보일 거예요. 그 자석이 심어놔서 그 지날 때마다 과제가 하나씩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센서가 예를 들어서 총 20개가 있는데 돌다가 센서 하나 지나쳐 가버리면 센서가 하나 안 먹은 거죠. 그럼 이제 구간이 틀어 실격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차로 유지를 잘해야 돼. 막 중앙선을 넘어가고 이러면 그 바닥 하나 그냥 싹 지나가 버리면 얘는 인식을 못해요. 그럼 나중에 순서가 하나씩 밀리겠죠. 우리 옛날에 시험 볼 때 답 쓸 때 하나씩 밀렸으면 쭈루룩 다 틀리죠. 네. 그거 똑같은 거. 그러니까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운전장치는, 자, 기어. 이게 변속기라는 겁니다. 예, 변속기는, 예, P, 파킹의 약자고요. R, 후진, D로 가는 거고요. 뉴트럴, 중립. 중립이 변하는 건 뭐냐면 톱니바퀴가 물려있는 거를 잠시 빼놓는 거예요. 휴식 상태. 그때 중립일 때 브레이크 떼도 되냐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평지는 때도 문제는 없지만 도로 중에서는 감점도 되고요. 또 차가 쿵 박으면 밀려요. 내리막도 내려가고 오르막은 뒤로 밀립니다. 중립은 뭐 할 때? 이거는 도로 중에 시험 볼 때. 아~ 그 다음에 우리 운전장치 할 때 멘트가 나와요. 드라이브, 이거는 1단, 2단, 3단, 4단, 5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저절로 내가 가속 페달을 밟을 때마다 이렇게 밟으면 올라가죠? 네. 2000될 때마다 변속이 돼요. 1단에서 2단, 2단에서 3단 올라갈수록 고단 기어예요. 속도를 더 올릴 수 있는 기어로 바뀝니다. 저절로 요 장치가. 그 다음에 EL, 요거는 뭐냐면 1단, 2단인데 요거는 매뉴얼 모드. 옛날엔 자동차가 다 수동 모드였죠. 수동으로 이제 오토지만 수동처럼 쓸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가끔마다 기어가 변속, 이 자동 변속기 고장 나면 수동 모드로도 가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빙판길에 쓰기도 해요. 이거 나중에 유튜브 공부 좀 하셔야 돼요. 네. 자, 변속기는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안 밟으면 이게 안 움직여요. 밟아야 이렇게 버튼이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이게 안 밟고도 이게 움직이면, 안 밟고도 움직이면 옆에 조카가 타가지고 이거 뭐야? 탁 움직이면 난리 나겠죠, 달리다가. 네. 그래서 밟아야 움직인다는 거 아셨죠? 그 다음에 자전거 탈 줄 알죠? 네. 자전거 브레이크 몇 개예요? 보이죠, 손가락? 두 개. 자, 브레이크 두 개예요. 요거 발랑있죠? 요 풋 브레이크라 해가지고 앞바퀴 브레이크. 여기 뒷바퀴 브레이크. 그래서 주차 브레이크, 핸드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여기 계기판 보면 브레이크가 불이 들어와 있죠. 그죠? 그죠? 브레이크. 요걸 내려야 되는데, 요걸 내릴 때 그냥 내리려면 안 눌러져, 이게. 근데 살짝 들면 들어가죠. 그리고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불이 꺼지죠. 올리면 그냥 올리고, 내릴 때는 올리고. 근데 이걸 올릴 때 그냥 올리려도 막 긴장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올리는 거야.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올리시고, 내릴 때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뒷바퀴 브레이크 잡은 걸 해제시켜 주는 거예요. 네. 주차 브레이크 이거 안 내리고 가면 실격되니까 여기도 빨간 불 들어오죠. 주차 브레이크 이걸 보더라도 내가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빠지죠. 네. 안전벨트 풀면 또 빨간 불 들어오죠. 이런 거 보면 다 알 수 있다라는 거 다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멘트가 나옵니다. 기어 변속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10초 이내 변속기를 후진, 중립, 드라이브 이 세 개 중에 하나 랜덤으로 나와요. 후진에 넣었다가 파킹 위치로 전환하세요. 그럼 듣고 브레이크 밟고 후진 넣고 삑 소리 듣고 피. 삑 소리는 뭐냐면 내가 기어를 잘 넣었는지 컴퓨터가 확인하는 소리예요. 얘가 확인을 하는지 아닌지 우리 운전자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삑 소리 듣고 피를 해야 되는데 삑 소리 안 듣고 탁 넣으면 감점돼 버려요. 그리고 밟고 듣고 삑 하고 올려주라는 거 아셨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왼쪽 막대 두 개가 있습니다. 오른쪽 막대는 와이퍼.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와이퍼 보이죠? 네. 작동시키면 불이 들어와요. 그죠? 네, 와이퍼. 자, 와이퍼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이내 와이퍼를 작동시키세요 하면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손을 쭉 뻗어 이렇게. 요거 자꾸 이렇게 하려 하지 말고 이러면 짧아요 손이. 저도 이걸 가볍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뻗는 거예요. 이렇게. 요건 지지대 역할을 해주고 뻗어서 내리시고 5초 이내 와이퍼를 끄세요 하고 놔야 돼요. 안 놓으면 안 움직여요. 놓으면 갔다가 내려옵니다. 알았죠? 예. 오프로 하이. 예. 자, 오른쪽에 보면 왼쪽에 보면 막대기 보면
요 그림 보이죠? 네. 그 다음에 등 그림 보이죠? 네. 네. 두 개의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전조등. 전조등은 뭐냐, 야간에 주행할 때 켜는 등이에요. 밤에 불 켜진 거 많이 보셨죠? 그죠? 네. 오른쪽에 화살표는 방향지시등. 그래서 남쪽, 북쪽, 동쪽, 서쪽으로 돼 있어요. 스위치가. 그러니까 동쪽으로 켜면 우측 깜빡이, 서쪽으로 켜면 좌측 깜빡이. 그러니까 요 방향, 여기 우회전이죠? 그죠? 이렇게 똑같이 떠받들듯이, 붙여서 떠받들듯이 툭 켜지면 우측 깜빡이. 그죠? 끌 때는 툭. 그 다음에 툭 내리면 좌측 깜빡이. 쓰면 툭. 알겠죠? 꺼놓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죠? 화살표 보이죠? 여기 네. 오프 돼 있죠? 그죠? 오프. 오프 돼 있죠? 이걸 하나 올리면 미등. 차의 폭을 알려주는 등이에요. 그래서 내가 불법 중차에 해가지고 뭐 남자친구랑 얘기하고 있는데 가로등이 없어요. 근데 불도 안 켜고 있으면 위험해요. 차가 안 보이기 때문에 밤에는 이걸 켜놔야 뒤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살짝 들어와서 멀리서 봤을 때 아 저기 차가 서 있구나 하고 피해가겠죠. 그래서 차폭등. 이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전조등. 여기 이제 야간에 다닐 때 켜는 등이에요. 앞에 불을 붙여줍니다. 이 전조등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하향 전조등, 하나는 상향 전조등. 하향 전조등은 가시거리 30m, 상향 전조등은 가시거리 120m. 뭐 등마다 틀리지만. 그래서 요거를 툭 밀면 이렇게 상향등 들어오죠. 여기 파란 거. 이게 상향등이에요. 하향등 돌리기. 가끔 이렇게 올려도 상향등이 들어와요. 들리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또 감점 먹으니까 내리고 올리고 돌리시면 돼요. 돌리고 내리고 올리고 돌리고. 그리고 가끔 보면 이제 이거 깜빡이 과제할 때 깜빡이 이렇게 켜야 되는데 이걸 누르면서 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껐어. 그리고 전조등 과제가 나오는 거야. 돌리는 순간 상향등이 되어 있죠. 이런 감점 됩니다. 그러니까 깜빡이 켤 때 누르지 말고, 알겠죠?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총 4개 전조등, 방향지등, 와이퍼, 기어 변속. 알았죠? 네. 네. 자, 이제 차를 출발시켜 볼 건데요. 출발시킬 때는 주차 브레이크 항상 내려주고 빨간불 꺼진 거 보고 버튼을 눌러서 D를 넣고 이제 브레이크만 떼면 차가 굴러갈 거예요. 네, 이렇게 브레이크 떼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굴러갑니다. 이걸 크리프 기능이라고 해요. 자, 내가 엑셀을 밟을 때는 뒤꿈치를 그대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이렇게 시계 바늘처럼. 시계 바늘도 중심에서 탁탁탁탁 움직이죠. 그죠? 이렇게 중심에서. 그래서 이렇게. 요거 가끔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쳐다볼 필요 없어요. 거기 그대로 있어요. 브레이크는 옆으로, 엑셀은 밑으로 길게. 그래서 엑셀은 절반 밑을 받는다 생각하시지 위에를 밟는다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자, 이제 브레이크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이제 나중에 엑셀 밟는 훈련도 할 텐데 엑셀을 밟을 때는 여기 보면 RPM 1500 제가 하는 거 잘 보세요. 여기서 딱 이래서 유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2000이 안 넘게. 이렇게. 그죠? 힘 조절하면서. 네. 이렇게. 나중에 이 훈련을 좀 할 거예요. 요 정도로만 가면 우리가 20을 안 넘어요.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처음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 알겠죠? 떼지 마시고. 살짝. 이렇게. 자, 이제 핸들 돌리는 거. 자, 핸들 한번 잘 보세요. 자, 상내 코스는 20 넘으면 감점됩니다. 20 안 넘게. 자, 핸들을 두 손 잡은 상태에서 보세요. 아까 철수와 순이가 예, 가다가 만나는 거예요. 만났다 헤어지는 거예요. 갔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걸 크로스법이라 합니다. 자, 크로스법을 하실 때 잘 보시면 핸들 잘 보세요. 첫 번째 방법. 크로스법은 이거 별로 안 좋은 방법이에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렇게 갔죠? 멀리 잡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많이 돌아가거든요.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다시 풀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운전대를 돌릴 때는 짧게. 자, 아까 방금 이렇게 돌렸죠, 그죠? 거의 이 정도. 이번에 제가 짧게 한번 돌려볼게요. 끊어서 돌려볼게요. 잘 보세요. 그리고 핸들은 가볍게 잡는 거예요. 꽉 잡을 필요 없고요. 한번 돌려볼게요. 자, 짧게 돌릴 겁니다. 짧게. 보세요. 가깝죠? 손 하나 들어갈 정도로. 그죠? 네. 자, 이렇게 짧게. 그리고 이렇게 있지 말고 빼놓고 있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항상 다음 동작. 다시. 그죠? 짧게. 이렇게. 그리고 힘을 안 주고 돌리죠? 네. 자, 다시 한번 마지막. 자, 보세요. 짧게. 빼놓는 거예요. 그래, 다음 동작을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꼬고 있으면은 이게 교차 파지라고 위험해요.
반대로 못 돌릴 때가 걸려서 못 돌릴 때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좌회전 우회전 이제 본인이 반복해서 연습을 할 겁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저 앞에 화살표 보세요. 화살표 좀 삐뚤하게 그려놓긴 했는데 저기 화살표가 가운데고 여기 종료 글자 보이죠? 네, 글자 좀 지어지긴 했는데 본인의 몸이 요자에 맞고 제 몸은 종자에 맞아요. 여기가 가운데란 얘기예요. 이 운전대가 운전대의 왼쪽에 중앙선이 이쪽을 가는 거고요. 도로의 중앙이 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이 시야는 이렇게 보여요. 사선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데 땅을 보지 마시고 사이드뷰로 보시면서 선 맞추지 마시고 앞을 보시고 가끔 힐끔힐끔 왼쪽 노란선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핸들을 꼭 잡고 직선이니까 내 눈에 직선이야. 핸들 똑바로 잡고 똑바로 가면 차가 똑바로 가겠지? 절대 아닙니다. 보세요. 자, 그대로 잡고 가볼게요. 자, 차가 어디로 쏠리는지 보세요. 어디로 쏠리죠? 왼쪽. 네, 왼쪽으로 쏠리죠. 이를 맞는 날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내 몸을 보고 맞춰줘. 왜 왼쪽으로 쏠리지? 아니, 길도 똑바로고 핸들 똑바로 잡으면 똑바로 가야 되는데 왜 똑바로 안 가는 거야? 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도로가 수평이 아니에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왜냐면 비가 오면 빗물 빠져야 되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언덕이고 여기가 밑으로 기울었죠. 그래서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타이어 공기압. 타이어에는 공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기압이 똑같이 100 못 넣어요. 인간이 넣기 때문에 타이어 공기압을 정확히 맞출 수가 없어요. 약간 오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이 여기가 타이어 공기압이 많고 여기 작으면 한쪽 쏠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의 중심을 잡아주는 힐 얼라이먼트라고 있습니다. 얘는 차가 새 차예요? 오래된 차예요? 오래된 차. 네, 오래된 차는 안 맞아요. 왜냐면 안 맞춰요. 왜냐면 돌이 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초보 때 운전하다 보면 돌멩이 있죠, 연석. 이런 데 부딪히면은 핸들이 틀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핸들을 똑바로 잡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눈을 보고 내 몸이 쏠린다 싶으면 살짝 움직여 주시는데 잘 보세요. 핸들 움직일 때 쏠린다고 이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가다가 이제 쏠리는 거야. 쏠리니까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보세요. 쏠리는데? 이런 거.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쏠리잖아. 쏠리잖아요. 자, 쏠리면 천천히. 그죠? 이런 식으로. 느긋하게. 쏠려도 느긋하게. 알겠죠? 네. 그리고 이제 좌회전 우회전 도는 요령 알려드립니다. 왼쪽에 중앙선, 오른쪽은 길 가장자리선 1차로입니다. 1차선은 없어요, 여기는. 자, 왼쪽은 중앙선, 오른쪽은 길 가장자리선 1차로, 차가 달리는 도로입니다. 자, 왼쪽에 중앙선이 안 보이면, 자, 이래서 쭉 가다 보면, 이렇게 쭉 가봐도 안 보여요. 이때는 앞을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오면서 미리 본 거야. 미리 보고 이제 왼쪽을 보는 거예요. 왜? 중앙선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선을 타고 가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보면 저 주유소 앞에 보면 중앙선이 보여요. 저 정지 글자에. 그 중앙선을 보면서 타고 돕니다. 이러면서 선을 보고 제가 왼쪽 보는 거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타고 돕니다. 계속 돌리니까 그만 돌리고 따라 돌다가 이제 선이 안 보이려고 그러면 앞을 보는 거예요. 그럼 선이 보여 중앙선이 그걸 보고 다시 푸는 거예요. 풀 때는 앞을 보셔야 돼. 옆을 보고 푸시면 안 돼요. 다시 한 번만 더. 자, 선을 보고 가다가 안 보이면 왼쪽을 보고 이 선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쪽을 볼 필요 없어요. 이거 보면 무서워서 나도 모르게 꺾어버리니까. 자, 이제 본인이 할게요. 제가요? 네, 이제 본인이 해야 돼. 계속 내가 해? 시험 안 보실 거예요? 본인은 2시간 만에 저기 주차까지 다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 저기 선생님 바뀌면 또 주차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합격시키려면 내가 주차까지 마스터 시켜야 된다. 빡세게 가봅시다. 자, 내려서 뒤로 들어오세요. 네. 여기 주먹 하나 들어가게. 조금만 더. 됐어요. 놓으세요. 이제 밑에는 놓으십니다. 그 다음 핸들 잡아보세요. 12시에. 쭉 이렇게 잡아보세요. 오케이. 멀면 등받이 좀 세우시고. 어때? 괜찮은 것 같아요? 응? 괜찮아요. 오케이. 그 정도 되겠어요. 안전벨트 매시고 이제. 자, 앞에 잘 보시고. 자, 주차 브레이크 내려보세요. 들면서 버튼. 그렇죠? 내리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밟고 D를 넣어보세요. 네, 브레이크 떼시고 앞에 보세요. 가나요? 예, 브레이크 떼세요. 손가락은 바깥으로 이렇게. 네. 네, 떼세요.
앞에 보세요. 멀리 보세요. 저기 전봇대도 보여야 되고 주유소도 보여야 되고 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왼쪽 노란선도 한번 보시고 오른쪽 노란선 보지 마시고요. 이런 느낌. 계속 가다 보면 약간 쏠릴 수도 있어요. 그때 조금 미리미리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핸들을 잘 보시면 저 화살표와 왼쪽 노란선 사이에 핸들이 있는 곁눈 질러 보시면 보일 거예요. 그죠? 네. 안에 들어가 있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종자 보이죠? 네. 본인 뭐 종자로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어떤 사물을 쳐다볼 때 너무 오래 보면 안 돼요. 짧게 짧게 눈이 왔다 갔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왼쪽 노란선이 안 보일 때까지 앞으로 갈 거고요. 노란선이 살짝 안 보이면 바로 정지함 해보세요. 너무 세게 안 밟아도 돼요. 네. 살짝 밟아도 돼요. 좀 더 가보세요. 좀 더 가세요. 괜찮아요. 브레이크 떼고 좀 더. 오케이, 스탑. 자, 이렇게 이제 노란선이 이제 안 보일라 그러죠, 그죠? 네. 네, 선이. 그럼 왼쪽 저쪽에 보면 주황선이 보일 거예요. 보이죠? 네. 그 주황선을 이제 따라갈 거예요. 2차 가고 가볼게요. 저 주황선만 보고 가. 예, 주황선. 그리고 보고 밑에 저 흰선이 네. 가다 보면 보일 거예요. 사이드 미러 밑으로 보시면. 거울 보지 마시고. 한번 자, 보랄 때 한번 보세요. 이제 브레이크 살짝 떼세요. 가다 보면 이제 조금씩 돌리기 시작합니다. 자, 밑에 손 올라오세요. 놓으세요. 밑에 손 놓으세요. 올라오세요. 그렇지. 밑에 손 보세요. 흰선 보이죠? 네. 그 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잡으세요. 그래서 잡으세요. 네. 그 빼놓고 있는 거. 앞에 보세요. 이제. 앞에 보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이고. 예, 네, 처음에는 좀 어설픈데, 하다 보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위험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이 노란선 보고 있다가, 저쪽에 주황선 보세요. 주황선 돌리기 시작. 밑에 노란선 보일 거예요. 그죠? 그렇지. 그렇지. 빼놓고 있고. 그렇지. 이렇게.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앞에 선 보이죠? 네. 이제 풀고. 내 몸을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겠죠? 몇 번 해볼 거예요. 자, 잠시 정지해볼게요. 부드럽게 밟아보세요. 브레이크. 그렇죠. 이번에 엑셀을 좀 밟아볼 건데, 자, 뒤꿈치를 그대로 놔두고 엑셀을 살짝 이렇게 누를 거예요. 눌러서 RPM 1500에 한번 맞춰보세요. 아까 제가 하던 것처럼. 떼도 돼요. 안 가요. 피해 났기 때문에. 아. 괜찮아요. 살짝. 생각보다 많이 가네요. 네. 지금은 아마 맞추기. 네, 그 정도. 방금. 그, 오, 오케이. 저도 딱 유지. 이제 앞에 보세요. 소리 들려요? 네. 이 정도 소리만 들리면 돼요. 그러니까 소리가 살짝 눌러야 되네. 그럼 소리가 시끄러우면 떼면 돼. 소리가 시끄러우면 내가 세게 밟은 거야. 그럼 바로 떼시면 돼. 놀라지 마시고. 네. 아, 엔소리를 시끄럽게 안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브레이크 밟아주시고. 자, 이제 브레이크 누르고 D 놔보세요. 다시. 네, 브레이크 떼시고. 이제 엑셀 한번 아까처럼 그렇게 그 정도만 엔소리 우웅 할 정도로만 밟아보세요. 잠깐만.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오, 좋아. 딱 좋아요. 옆에 차 보지 말고요. 차는 잠깐만 보는 거예요. 네. 이런 느낌. 그렇지. 그렇죠. 오, 너무 잘 받는다. 잘 하시네. 네. 영상 두 번 보면 다 배운 거라니까. 아, 진짜요? 자, 브레이크 말아주시고. 네, 편하게 얹어놓으세요. 속도를 좀 줄이고 가려고 얹은 거예요. 그럼 속도 줄어요. 자, 노란선 안 보이면, 자, 왼쪽을 보면서, 저 손 올라가고, 밑에 손. 그렇죠. 저 그만. 천천히. 천천히 돌리셔도 돼요. 요 손 올라가세요. 그 손.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앞에 보시고, 천천히 푸시고. 또 돌리면 돼. 편안하게. 그렇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 몸이 똑바로 됐다 싶으면 더 이상 안 돌립니다.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노란색이 안 보이면 왼쪽을 보면서 돌리기 시작. 천천히 올라가고 밑에서. 그렇지, 조금. 그만, 그만. 안 돌려도 돼요. 이런 밖에 꺾여 있어요. 부족하면 또 더 돌리면 돼요. 예. 앞에 보시고. 이제 손 보이죠? 이제 천천히 풉니다. 천천히. 원위치. 원위치. 좀 더, 좀 더. 그렇죠. 아까처럼 엑셀 밟아볼게요. 뒤꿈치를 웬만하면 움직이지 말고. 그렇죠. 좋아요. 조금만 더. 이렇게 해줘야 아주 시간 단축되니까. 네. 오, 좋습니다. 이제 브레이크 밟아주고, 그리고 힘은 주지 말고, 그러면 관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타력으로. 한 번에 속도는 안 줄어요. 네. 좋아요.
자, 왼쪽 선 안 보이면, 선 안 보이면, 왼쪽 선을 보면서, 무지개 돌리지 말고, 보면서 돌립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오, 좋아요. 밑에 선 올라가고 바꿔줘야 손을. 손을 바꿔주면 좋아요, 다음에는. 그렇지. 네. 예. 손이 이제 왼쪽으로 쏠려 있으면 팔이 불편하니까, 그냥 바꿔놓으면 돼. 편안하니까. 아, 너무, 더 그렇게 돌릴 필요 없어, 이러면은. 자, 왼쪽 보고 돌립니다. 더 돌려야죠. 더. 그렇지. 손을 이렇게 내려가면 불편하죠, 그제? 예. 이번엔 좀 멀어졌어요, 그죠? 오로 쏠렸어요. 자, 앞에 보고 풀어요. 핸들을 쳐다보지 말고. 예. 빵 같은 게 이제 도는 게, 이 노란색이라 좀 멀어졌을 거예요. 멀어지면 빨리 돌려줘야 돼요. 자, 엑셀 살짝 밟고. 엑셀 힘 빼고. 이제 브레이크 발. 자, 우리가 핸들을 돌릴 때 몇 바퀴라는 게 없어요, 기준이. 내가 돌리는 타이밍이 늦으면 더 많이 돌아갈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렇게 돌면은 핸들 별로 안 돌려요. 한 바퀴만 돌려도 충분히 저렇게 타고 가는데,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핸들을 돌리면 한 바퀴만 돌려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까지 쭉 가버린 거야. 노란색을 놓친 거야. 자, 노란색이 나랑 멀어졌죠. 그죠? 아까는 여기 있었는데 노란색이 점점 가까, 이제 좀 브레이크 더 떼보세요. 이렇게 멀어졌죠. 네. 지금 아까 돌 때는 제 시야에서 노란색이 안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제 시야에 보일 정도면 이 노란색이 멀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럼 핸들을 많이 돌려야 되고 빨리 돌려야 돼요. 자, 브레이크 떼보세요. 빨리 돌리세요. 이렇게 멀어지면 빨리. 그렇지, 이런 식으로 많이 돌아갈 거예요, 핸들이. 그래야 붙어지거든. 이해되셨죠? 아... 네. 뭐면 알겠죠? 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핸들을 딱 타이밍이 좋으면 딱 한 바퀴만 돌려도 돼요. 그런데 저렇게 방금처럼 멀어지면 내가 놓친 거야. 멀어지면 붙어야 되잖아. 그럼 빨리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란선을 자, 보면서 왼쪽 보고 이러면 별로 많이 안 들어가요. 별로 많이 안 들어가요. 그죠? 아까랑 다르죠? 그죠? 네. 별로 안 들어가죠. 필요한 만큼만 돌려주면 되거든요. 그렇지. 앞에 보세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 내가 핸들 돌리는 타이밍이 늦어버리면 편하게 핸들 잡으세요. 늦으면 핸들을 재빨리 많이 돌려야 되고, 내가 핸들 돌리는 타이밍이 딱 적절하게 맞아떨어지고 차의 속도에 맞아떨어지면 한 바퀴만 돌아가도 되고, 때로는 한 바퀴 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핸들과 차의 속도는 비례하는 거예요. 자, 속도 올리시고. 좌회전 우회전만 잘하면 다 배운 거예요. 자, 이게 핸들 돌리는 게 아니라서 어려운 거지. 자, 이제 브레이크 속도 살짝 줄여주고. 왼쪽 보면서 돌리면서 조금씩 돌리세요. 돌리고 밑에 손 올라가고 끊어주고 그렇지. 그만 안 풀어도 돼. 그만이라 멈추라는 얘기예요. 풀고 그렇지. 잘했어요. 그리고 돌다가 내가 핸들을 잘 못하겠다, 그럼 브레이크 살짝 써도 돼요. 알겠죠? 브레이크 쓰라고 있는 거니까 돌리기 시작. 그렇지. 로선을 빼놓고 있으면 좋겠죠. 그렇게 그렇지. 풀고 그렇지. 좋아요. 잘했어요. 이제 엑셀 보고. 방금 좌회전 잘했습니다. 아, 진짜요? 예, 그런 느낌으로 멀리 보고 쏠리면 이렇게. 노란색이 나랑 멀어지면 내가 몸이 도로가 도로 가운데로 몸이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네. 그럼 이쪽에 부딪히니까 이런 느낌. 이제 속도 줄이시고 브레이크 더 줄여도 돼요. 그렇지. 떼고 왼쪽 노란색 보면서 돌리기 시작. 돌리고 멀어지면 빨리 돌려주고. 그렇지. 더 돌리고. 그렇지. 앞에 보고 풀고. 그렇죠. 잘했어요. 네. 타이밍이 약간 늦었는데 그래도 적절하게 핸들 잘 돌려줬어요. 다시 왼쪽으로 돌리기 시작. 차는 보지 말고 선만 안 넘어가게. 선이 보여야 돼요. 선이 보여야 돼요. 넘어가면 옆에 차랑 부딪히니까. 앞에 보고 출자 보이죠? 출발 글자. 그렇지. 엑셀 밟고. 조금씩 이해는 되죠, 이제? 네. 네. 쉽지 않네요. 네, 원래 쉽지 않아요. 처음이 어려운 거야. 브레이크 발. 속도 줄이시고. 더 줄이고. 더 줄이고. 그렇죠. 네, 이렇게 떼고. 이렇게 줄이면 쉬워져요. 그렇지, 오케이. 좋아요. 잘했어요. 풀지 말고. 풀면 안 돼, 아직 풀면. 아니요? 풀면 넘어가 버릴라. 어쨌든 핸들 빨리 하지 말고 속도를 약간 줄여주면 돼요.
자, 돌리고 시작. 그렇지. 그렇지. 아직 앞에 선을 보고 전체 풀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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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엑셀은. 언제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응.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푸는 거. 떼고, 네, 그렇지. 왼쪽 보면서 돌리기 시작. 그렇지. 자, 여기서 풀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그죠? 아직은 앞에 내가 도로의 중앙, 왼쪽으로 안 들어왔어요. 자, 한번 떼볼게요. 이제 조금씩 풀어야 돼. 노란색이 너무 내 몸으로 들어오죠? 들어오기 전에. 그죠? 예. 그때 이 노란색 네모로 들어오면 늦은 거니까 들어오기 전에 풀어서 내가 노란색하고 살짝 약간 거리를 두는 거예요. 왼쪽 어깨 쪽에. 자, 다시 한번 왼쪽 보면서 돌리기 시작. 네, 그만 돌리고. 그렇지, 빼놓고. 이제 앞에 보시면 선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풀기 시작. 선이 네모로 들어오죠. 그 들어오기 전에 조금씩 풀어야 돼. 그 다음에 너무 저 쏠리면 살짝 감았다. 그렇죠. 출자에 맞춰줘. 이 상황에 따라 틀린 거니까. 자, 엑셀 밟고. 자, 이번에는 우회전을 우리가 배워볼 거거든요. 브레이크 밟아주시고. 자, 여기서도 이제 왼쪽으로 갈 건데, 여기 중앙선 보이죠? 이 중앙선이 안 보이면 똑같아요. 중앙선 안 보이면 저쪽 왼쪽 보고. 자, 돌리기 시작. 그렇죠. 올라가고. 됐어요. 그만. 선 보이죠? 이제 앞을 보세요. 앞을 보면 도로 중앙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는 느낌 들면 이제 선천. 이번에 우회전 설명합니다. 자, 제가 가리키는 곳을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가리킨 곳이 그게 가장자리선이에요, 그죠? 저 가장자리선이 지금은 살짝 보이죠, 저쪽에 잔디가, 그죠? 네. 근데 계속 직진하면 저 잔디가 사라지겠죠, 그죠? 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 저쪽 건너편 중앙선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좌회전할 때 아까 중앙선 봤죠? 똑같아요, 우회전도. 아, 기준만 틀리는 거예요, 기준만. 아까 우리가 좌회전은 이 좌로 굽은 선이 안 보일 때 왼쪽을 중앙선을 찾아서 따라 돌아간 거고, 우회전일 때는 이런 곡선이 없어요, 실제 도로 나가면. 장르 기능장은 있지만, 없기 때문에 저쪽 편에 중앙선 또는 차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연석 바로 앞에 노란선이 안 보일 때 그때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보면서? 저쪽 선을. 왜? 선을 보면서 선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선을 놓쳐서 안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빨리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선이 안 보이면 돌려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선, 이게 선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본인은 노란선만 잘 보세요. 지금은. 노란선만 잘 보고, 자, 브레이크 떼세요. 자, 여기 보면 안 보이면 이제 돌립니다. 저기, 중앙선 보면서 2번선한테 갈게. 저 선만 잘 보세요. 그렇죠. 저 선 보이죠? 멀리 보세요, 멀리. 보이죠, 이렇게? 네. 이렇게 선을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저걸 보고. 예. 아... 그러면 내가 선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운전감이 없기 때문에 이 선을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오른쪽 선 볼 필요 없고요. 앞을 보고. 그죠? 앞에 왼쪽 노란선이 실제로는 저 꺾이는 선이 지워져 있을 거예요. 실제 도로 나가면, 도로 주행 때는. 이 정도 왔을 때 오른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연석 안 보이면 이제 노란선, 오른쪽 노란선 먼저 선 올라가고. 저 선 보이죠? 저 멀리 저 선을 보고. 그렇지. 이 선 빼주고. 그렇죠. 선을 보고 이런 식으로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감이 조금씩 올 거예요. 처음이 어려운 거지. 네. 여기 약간 오르막이라 약간 느려요. 네. 자, 다시 한번 오른쪽 노란선이 안 보이면, 여기 노란선이 안 보이면 저쪽 흰선 점선 보이죠? 돌리면 선 빼주고, 이 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선 가는 거 보이죠? 같이 따라갑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몇 번 해볼 거예요. 이게 좀 잘 되면 나머지 쉬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 신호등은 10초마다 바뀌는데 지금은 지키지 마시고요. 우리 이거 킨 거 아니니까. 벌써 주차를 가리키지? 1교시인데? 잘하나 보네요. 아니야.
강사가 빨리 쉬고 싶어 그러는 거야. 자, 브레이크 떼고. 운전을 해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안 꺾었대. 부딪힐 것 같은데 사실은 좀 멀어요. 자, 지금은 앞에 왼쪽 선을 보고 앞에 도로를 보고 아직 오른쪽 연석 쪽에 가정선을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저 선이 꺾이는 선이 이제 안 보이려고 하면 여기 선이 이제 오른쪽 봅니다. 노란색 보이죠? 네. 그거 안 보이면 돌리기 시작. 노란색 보면서 좀 더,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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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안 보이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앞을 보고 풀기 시작. 풀고, 풀고, 빨리. 그렇지. 그렇지. 우리는 노란선만 잘 보세요, 지금 계속. 네. 자, 오른쪽 손이 안 보이면 돌리기 시작. 저쪽에 노란선. 그만. 많이 보이면 그만. 다시 조금 더 돌려. 조금 더. 그렇죠, 조금 더. 그렇지. 풀고. 이제 많이 보인다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엑셀 좀 밟고요. 내가 돌려고 할 때 건너편에 중앙선 있죠? 그게 살짝 보여야 되는데, 많이 보이면 뒷바퀴가 걸려요. 브레이크 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브레이크 떼시고 제가 브레이크 쓸게 이제. 네. 자, 여기서 내가 이렇게 돌리 노란선만 잘 보세요. 자, 노란선을 잘 보세요. 이렇게 딱 꺾어버리면 자 노란선이 저기 보면 많이 보이죠. 본인 시야에서 보면 저기 노란선이 많이 보이죠. 시야가 선이 끝에만 살짝 이쪽으로 끝으로 살짝 보이는 게 아니라 멀리 많이 보이죠? 어. 아직 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자 브레이크 때 보세요. 그러면 뒤에 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뒤에 보이죠. 여기 걸릴라 그러죠. 네. 예, 많이 보이면 그러니까 선이 멀다는 거야. 선이 가깝게 있어야 돼요. 이쪽에 가깝게. 그래서 브레이크 때 보세요. 보면 뒤에 딱 걸릴 거예요. 이렇게 그죠? 걸리죠 이렇게. 뒤에가 길기 때문에 자 엑셀 한번 살짝 밟아보세요. 자 선 두 번째 선을 한번 잘 보세요. 두 번째 선을 그러면서 감을 익히는 거. 자 이번에는 자 돌리면서 자 가는데 가다가 선이 안 보일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보다가 자 선이 안 보이죠. 네. 그죠? 이러면 왼쪽 바퀴가 선을 넘어간 거야. 왜? 바퀴가 앞에 있거든. 바퀴가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앞에 이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막아. 선이 안 보이니까. 그럼 빨리 돌려줘야 돼. 빨리 돌려봐요. 그럼 선이 보이죠, 그죠? 그죠? 선이 들어오죠. 네. 그럼 같이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아 선을 끝에만 살짝 보이게 가야 되는구나. 어디? 이쪽 와이퍼 쪽이 이쪽에 있죠? 살짝 이런 식으로 보이게 살짝 끝에만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 사실은 이게 핸들 여기 위에 보면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선이 이런 느낌으로 다시 엑셀 밟고 근데 그 감을 잡기가 처음에 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자꾸 노란선을 집중하다 보면 천천히 브레이크 노란선을 자꾸 집중하다 보면 쉬워져. 근데 솔직히 시야권 저는 일종이 더 쉽거든요. 클러치가 어려워서 그렇지 클러치 빼면 시야는 저게 더 편해요. 아, 바로 진짜요? 위에서 내려보니까 그래서 좌회전 우회전은 저 차들이 더 잘해요 솔직히. 자, 노란선 돌리 더 그만 그렇죠. 따라가죠. 필요하면 약간만 더 이런 식으로. 핸들이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위험하니까 위에서 이렇게 깔짝깔짝 알겠죠? 위에서 자꾸 빨리 놔주는 게 좋아요. 자 오른쪽 한번 보면서 저를 보면서 그렇지 좀 더 그만 이렇게 이런 느낌이 이게 제일 잘 도는 느낌이에요. 아직은 풀지 말고 이제 보면서 풀고 이렇게 또 엑셀 살짝 밟고 20만 넘게 약간 우할 정도로 그렇죠 떼고 그렇지 이렇게 떼면 관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뒤꿈치가 그리고 이쪽 꺾여 있는데 이렇게 일자 뒤꿈치가 그렇지 앞꿈치만 이렇게 자 이제 돌리시 더 그렇지 오케이 풀고 픽셀 살짝 투 그만 자 오늘 노란색 안 보이면 저 흰선 보면서 돌리기 시작 더 돌려야 돼 그만 선 보이죠? 이렇게 따라가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을 따라간다 이제 풀고 엑셀 밟고
그리고 위험하면 브레이크 쓰면 돼요. 멀리 보세요.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떨리고. 진짜 잘하고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말씀해주세요. 아니, 아니, 그만. 아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긴장도 덜하고 잘하고 있어요. 금방 잘할 것 같아. 몇 번 하면 뭐, 걱정하지 말고. 자, 멀리 보고 옆에 차보지 말고. 엑셀 살짝. 약간만 오른쪽. 그렇지. 다시 멀리지. 그렇죠. 그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쭉. 잘하고 있어요. 지금. 오케이. 브레이크. 속도 줄이시고 떼고 돌리겠습니다. 손을 보면서 더 그만. 그렇지. 오케이. 풀고 엑셀 살짝 밟고 손을 보면서.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좋아. 딱 좋아. 오케이. 바퀴 꺾여 있기 때문에. 자, 풀고. 엑셀. 그만 밟고. 약간 멀었죠. 그렇지. 다시 멀었지. 돌리고. 이럴 때도 자신 없으면 브레이크를 이렇게 써도 돼요. 선이 안 보이면. 떼면서 돌리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죠? 선이 안 보이면 이렇게 브레이크 쓰면서 선을 찾으시면 돼요. 네, 풀고. 그러니까 뭐든지 브레이크를 잘 써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브레이크. 그 다음에 핸들, 엑셀. 알겠죠? 네. 너무 돌렸다. 그만. 풀지 말고. 멈추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멈추면 돼요. 다시 엑셀. 약간 멀었죠. 그렇죠. 멀리 보세요. 내 몸이 어디로 가는지. 자전거 탔다 생각하고, 자전거를 타고 왼쪽 주황선하고 흰선 사이로 자전거 더 쭉 간다 생각하고. 브레이크 발. 이 코너 도는 것도 똑같아요. 자전거 타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본인 몸을 돌리기 시작. 더 돌려야 돼. 그럴 때 브레이크 써도 돼요. 넘어갈 것 같으면. 그렇지. 풀고. 안 보이면 저 선을 보면서 돌리기 시작. 더, 더. 그렇지. 더. 더. 그렇지. 그만. 이렇게. 풀고. 오케이. 엑셀 밟고. 얼마나 돌려야 될지가 그거는 이제 도로를 보면서 필요한 만큼. 아... 정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이드 돌 때 상황에 따라 틀리죠. 똑같아요. 아까 선이 안 보이면 내가 안 보이면 저쪽으로 넘어간 거잖아. 그럼 빨리 돌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다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멈춰서 돌리면 제일 좋은데 멈춰 돌리면 시간이 모자라. 자연스럽게 돌아야 돌 수밖에 없어요. 더 돌리세요. 선을 보고 이제 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핸들은 한 바퀴 반이 돌아가요. 한 바퀴 반이 돌아가는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돌리기 시작하면 하면은 한 바퀴 좀 덜 돌아가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돌리면 자 여기 지금 한 바퀴예요. 이렇게 한 바퀴만 돌아갔어. 이렇게 돌렸을 때 선을 따라갔으면. 근데 아까 제가 했을 때 저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선을 놓친 거야. 그럼 다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 이 감을 똑같이 자전거도 내가 꺾는 타이밍이 곡선을 꺾는 똑같은 곡선인데도 내가 좀
늦, 일찍 꺾으면 이렇게 타고 가잖아. 근데 자전거도 늦으면 많이 꺾어야 돼요. 똑같은 곡선이라죠. 그래서 선을 보고 도는 거예요. 엑셀 밟으시고. 약간 오른쪽. 그러니까 핸들을 다 돌렸을 때 33도가 꺾여요. 그래서 내가 상황에 따라서 30도로 이걸 돌 수도 있는 거고, 25도로 돌 수도 있는 거고, 33도 다 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자꾸 보려고 해야 돼요. 은에 들어와야 돼요. 선 좀 더 돌리고.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한 바퀴 하고 더 돌아갔죠, 그제? 네. 왜냐면 돌리다가 좀 타이밍이 약간 늦어가지고, 아, 핸들을 더 돌리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주차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에 따라서 더 돌릴 수도 있고, 덜 돌릴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주차를 하더라도.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이건 지금 잘 돌아왔어요. 네, 이렇게. 그럼 딱 한 바퀴만 들어가잖아. 타이밍이 딱 맞으니까. 아, 할 거야. 걱정하지 마요. 걱정하지 마요. 잘하거든. 너무 잘할 것 같아. 자, 손을 보면서 돌리기 시작합니다. 브레이크 써도 돼요. 브레이크 써도 돼요. 안 보이면. 그렇지. 그런 식으로. 예. 왜냐면 차가 핸들의 속도, 내가 돌리는 핸들의 속도보다 빠른 거거든. 그러니까 확 넘어가잖아요. 확 넘어가니까 그때 브레이크 써서 다운 시키고 핸들을 더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딱 좋다. 그만. 선이 잘 보이죠? 안 돌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렇지. 하다 보면 감 잡아. 걱정하지 마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 우리야 뭐 베테랑이니까 조수석에서도 딱 보면 알지. 근데 초보분들은 운전석에 앉아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나 브레이크 밟아주고. 시간이 가장 강력한 선생님입니다. 속도 줄이고. 어머. 더 줄이고, 더 줄이면 돼. 빼고. 선을 보시면 돼. 차 보면 안 돼요. 선을. 네. 선을 보고 돌면 옆에 차랑 안 비죠. 이렇게 선을.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필요하면 조금 더 돌려주고. 필요한 만큼. 풀고. 자, 선을 보았어. 돌리기 시작. 더 돌려. 안 보이려고 그러네. 그렇죠. 그만. 잘 보이죠? 잘 보이면 안 네. 돌려. 네. 선을 따라가시면 돼요. 잘 잡혀가시죠. 엑셀 밟고. 천천히. 너무 빨라요. 20 넘으면 감점이니까 속도 다운시키고. 더 다운시키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런 느낌. 오, 좋아요. 이런 느낌. 네. 돌려. 선 안 보이면, 그렇지, 그만. 보이면 그만. 그렇지. 선이 보이면 그만.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만. 선이 안 보이면 조금이라도 더 돌리고. 오케이, 알겠죠? 네? 멀리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중앙선을 생명선이라는 거예요. 얘를 넘어가거나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지금도 제가 오른쪽 꺾었죠? 넘어가 있으니까 제가 꺾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아, 중앙선을 내 왼쪽 어깨에 살짝 붙여서 따라가자. 자꾸 그 생각을 해야 돼. 살짝 붙여서 따라가자. 내 몸으로 안 들어오게끔. 내 몸으로 들어오면 넘어간 거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만. 그렇지. 타보지 말고 도로만 보고. 그렇지. 자, 선을 보고 저 선을 내 왼쪽 어깨에 붙이면서 따라가자. 그렇지. 그런 느낌. 그렇지. 이제 왼쪽 어깨에 붙이려면 살짝 풀어줘야 되겠죠? 네, 왼쪽 어깨. 그렇지? 네. 천천히 브레이크.
연습도 할 수 있고. 예, 해야죠, 당연히. 이제 할 거예요. 돌리고. 선이 안 보이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5월 이제 3교시부터 이제 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차부터 익히는 거예요. 그렇지. 오케이, 좋아. 그만. 선이 보이죠, 그죠? 보이면, 아, 풀진 말고 하지. 네, 왼쪽 어깨 붙여서 따라가는 생각으로.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 조금씩 감이 오죠? 네. 네, 이제 다음 시간에 주차 배우고 전체 코스 익힐 거예요. 브레이크 써도 돼. 잘 안 보이고. 그렇지. 그렇지. 예. 그렇지. 오, 잘했어, 방금. 이렇게. 이런 거야, 이제. 상황에 맞게 하면. 엑셀을 넣고 설치. 그렇지. 선. 그렇지. 예, 그렇지. 오, 잘하네. 이제 선이 멀어지면 살짝 풀어주면서. 그렇지. 붙어 다니는 거예요. 얘만 잘 붙어 다니세요. 예. 이번에 좌회전하고 이제 10분 쉬었다가 지문 찍고 수업할게요 또. 네. 속도 약간 줄이고. 좌회전이요? 네. 원래 좌회전 금지예요, 원래는. 아. 자, 왼쪽 보시고, 선.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지. 선을 앞에 보세요, 이제. 종자로. 좌회전 다 까먹었는데. 괜찮아. 한 번 더 익힐 거예요. 뭐. 걱정하지 말고요. 자, 노란선. 자, 저쪽 중앙선 보고, 그 선 보고, 노란선 보고 붙으세요. 항상 똑같아. 왼쪽으로 붙는 거야. 왼쪽 어깨. 이렇게. 이렇게 왼쪽 어깨 붙는 거야. 앞에 보시고. 똑같아, 멀리는. 항상 이 선에 왼쪽 붙어서 하는 거야. 자, 스탑.